19단을 넘어서 27 곱하기 23이라든지 45 곱하기 46이라든지 이렇게 10의 자리가 동일한 두 자릿수 곱셈을 5초 만에 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런 방법을 원리와 함께 아주 쉽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단순히 방법만 알려줬다면 제가 소개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속에 숨은 원리까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암산천재 연산법 기적의 19단 곱셈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일본에서 46만 부나 팔렸을 정도로 인기 있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 고스기 다쿠야 씨가 두 번째 연산책, 암산천재 계산법 기적의 사칙 연산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자, 이 책도 일본에서 현재까지 28만 부나 팔렸을 정도로 베스트셀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책을 내고 출간하면 1만 부도 팔리기 힘든데 46만 부, 28만 부가 팔렸다라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저자의 첫 번째 책, 암산천재 계산법 기적의 19단 곱셈은 단 5초 만에 19단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원리와 함께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자, 두 번째 책, 암산천재 계산법 기적의 사칙 연산은 1권에서 나왔던 19단 곱셈하는 방법이 다시 한번 복습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권을 보지 못한 독자들도 바로 2권을 봐도 1권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서 오히려 1권보다는 좀더 알찬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권에서 나왔던 19단 곱셈을 5초 만에 하는 방법이 다시 한번 복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같은 두 자릿수 곱셈을 역시 5초 만에 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27 곱하기 26이라든지 35 곱하기 38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초 만에 하는 방법들도 추가로 설명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고력 수학을 보통 하다 보면 나오는 수를 쪼개거나 나눠가지고 덧셈과 뺄셈을 매우 빨리 하는 방법 있죠? 그런 것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나온 대로 연산 연습을 하게 되면 수를 쪼개고 나눠서 덧셈과 뺄셈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원리들도 익히게 되고 아울러 19단 곱셈과 두 자릿수 곱셈까지도 쉽게 할수 있는 방법까지 익히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여기서 좀더 나가서 나눗셈까지 설명하는 다음에 아예 자연수의 혼합 계산까지도 매우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이 마음에 드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도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하나씩 연습할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고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연산 문제집 같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책 내용을 잠깐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원리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연습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되어 있고요. 19단 곱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리가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을 차근차근 연습할 이런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제로 연습하면서 충분히 익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설명대로 차근차근 연습을 해서 이러한 연산들을 익히게 되면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수학을 아이들이 좀 쉽고 재미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이런 연산들을 쉽게 하다가 원리가 궁금해지면 책맨 뒤에 원리가 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9단부터 10의 자리가 동일한 두 자릿수 곱셈까지 그리고 아울러서 수를 쪼개거나 나눠서 쉽게 더하고 뺄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연수의 혼합 계산까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암산천재 계산법 기적의 사칙 연산이라는 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 정도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책한 권을 다 읽고 이해하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들이 쭉 한번 보고 이해하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는 연습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문제까지 다 풀고 이해한다면 일주일 정도면 19단 곱셈부터 시작해서 두 자릿수 곱셈, 자연수의 혼합 계산까지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책을 사서 아이들에게 한번 풀려보면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한 수학에 흥미를 불러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